자,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일과 문법 두 번째죠. 두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일단은 투부정사라는 게 뭔가를 좀 알겠지?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래 모양. s나 es 붙이지 않고, ing도 붙이지 않고, ed도 붙이지 않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원래 모양 꼴을 써서 이렇게 표현한 거를 투 부정사를 한다. 여기 부정사의 이 부정은요, 품사를 딱히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둬. 단어는 태어날 때요, 고유의 어떤 품사가 있거든. 단어를 이렇게 좀 쓰임새별로 나눴다고 볼까? 예를 들어서 고우라는 거는 동사야. 그 다음에 해피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야. 그렇게 다 속해 있다고. 8가지 품사에. 물론 어떤 거는 동사에도 속해 있고, 명사에도 속해 있고, 그래. 근데 이 투부정사는요, 세 가지야, 세 가지. 어떨 때는 얘가 명사로도 쓰이고, 어떨 때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어떨 때는 부사로도 쓰여. 세 가지야. 그래서 딱히 하나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투 부정사야. 그 중에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 뭐냐? 투 플러스 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였다 그 말이야. 그럼 형용사는 뭐예요?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설명해주는 거야. 일단 꾸며준다고 보면 좋아. 여준 앞에서 단어 넣어서 꾸며줘. 잘생긴 여준, 수학 공부를 잘하는 여준, 이렇게. 알겠죠? 그게 형용사 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말은 아무리 길어도 앞에서 꾸며줘요. 산, 높은 산, 광주에서 제일 높은 산,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 이렇게. 영어는 꾸며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넘어가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더라, 그죠? 영어는. 그러면, 투 플러스 동사 몇 단어? 두 단어죠? 그래서 뒤에서 꾸며준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 글은 전치 수식, 즉, 앞에서 꾸며주기, 영어는 뒤에서 꾸며주기, 영어는 후치 수식. 우리 글은 전치 수식 그래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나오면 일단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 논리적 판단하기 위해서.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 자, 우리는요, had no chance 기회라고 그랬죠, 기회. 물론, 뭐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요. 우연도 있어, 우연. 그죠?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근데 기회도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had no chance죠. 어떤 기회죠? 이 chance가 추상적인 거라면 뒤에 to 부정사는 구체적이야. 그래서 구체적인 게 꾸며주죠.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죠? 함께 이야기할 기회에서 to 부정사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럼 형용사적 용법은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니? 아,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 아닌가?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자, it is a hard problem.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fix. fix가 고정시키다, 고치다 그 말이야. 여기서는 고치는 거죠. 고치기에 좀 어려운 문제. 괜찮습니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 너에게 할 질문이겠죠. 너에게 물어볼 질문이겠죠. 됐나? 나에게 의자 하나 주세요. 어떤 의자? To sit on. 그 위에 앉죠. 요 on이 없으면 틀립니다. 네. 원래 sit on 체어거든. 어? CHAIR. 내가 앉을 의자. 그 위에 앉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투부정사 앞으로 간 거야. 이게 on이 있어야죠. 내 펜이, 나는 펜, 너펜 필요하니?
어떤 펜? 그펜 가지고 쓰잖아. 그러니까 with 는 있어야겠죠. 집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집? 그 안에 들어가 살죠? in 이 있어야겠지. 그래서이세문제요거꼭좀알아두고2학년때물론나왔을거라고봐근데만약에2학년때그걸배우지않았다그러면어떻게3학년때문제낸다그거죠여기뭐라고되냐면투부정사가수식하는명사가투부정사가수식하는명사가투부정사구의전치사의목적어즉이뒤에있었다이거죠그럴때는전치사를함께써준다됐습니까자이거는요뭐냐면띵이나원이나바디로끝나는명사는형용사가뒤에서끊어준다그죠 I need something warm 따뜻한뭔가필요해요어떤거입을그죠그럼입을따뜻한어떤것이필요해괜찮습니까네그거넘어가겠습니다자두문장이같은뜻을지니도록빈칸을채우래자그녀는원해요뭐큰집을사고싶어요그녀는거기서살거예요그럼우리말로하면그녀가살집그녀가살집큰집을사고싶은데어떤집그녀가살집이잖아그같으니까지우자고죠어시에같으니까지우고요위는왜지우냐면요투부정사의의미에미래지향적이거든요미래지향적그래서여기다가 to live 쓰고요여기 in 을써요 in 을그죠아직안샀어들어가살큰집을사고싶어해요아직안샀습니다그래서투부정사는적어놓을까미래지향적미래지향적이렇게이렇게쓰면좋습니다도움이돼요자사진몇장있어요나너에게좀보고싶어보여주고싶어그러면보여주고싶은사진좀있잖아그죠나지우고그죠사진공통된거지우되겠죠응어떻게하면 to 보여주고싶은거잖아 show you 이렇게너에게보여주고싶은사진있다그죠됐습니까자마리아가의자가필요해요그녀는거기앉을거예요그럼뭐야그녀가앉을자가필요하죠앉을자가지우고올리고앉을자가필요하잖아그러면의자가필요해요어떤의자 to sit 오른쪽으로이렇게이렇게됐습니까자이렇게해서이쪽에다채우세요한번채우세요채워도될것같은데꼭같이이걸해야되나 두눈하는거자 Do you have time? 이죠시간있니어떤시간축구할시간이겠죠그 to play 있습니다물론이제축구하자방과후얘기죠자원하십니까영화보러가고싶습니까미안하대숙제가많대어떤숙제해야할숙제겠죠 do 호목그숙제하다잖아서 to do 6번can I have something, 블라블라그죠어물좀있대그럼드링크아닐까그죠어마실뭔가있냐그래서드링크있네다음몇번드링크되겠습니다자그다음에여기주고주어진단어를연결하여보기같이쓰래요개함께놀개찹스틱스그죠가지고먹는거죠찹스틱이젓가락이야찹스틱스 many things piece of paper 요위에쓰는거죠그러면말해야할게맞는거죠어이렇게 talk about 뭐뭐에가나요니까말할게많다는거죠갑시다자투부정사를사용해서두문장을완성하시오집있습니다어떤집그가들어가살집이잖아그죠지우고
동사 원형 그죠? in 이거 써요. 펜 있어요? 나그펜 가지고 써요. 그 뭐야? 쓸 펜이 있는 거죠. 지우고 to write. We do. 자, 스푼이 필요해요. 스푼 가지고 먹죠. 어떤 논리인지 알겠죠, 이제. 예, 구조가. 자, 여기다가 to 주어 같은 게 지운 거죠. eat 그다음에 with죠. 그거 가지고 먹는 거니까. 그다음에 4번. 4번. 의자를 하나 찾았어요. 그 위에 앉았어요. 그죠? 그 뭐야? 앉을 의자를 찾았겠죠? 그러다가, to sit on, 끝. 5번. 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친구랑 얘기해요. 그 뭐야? 얘기할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우고. 어떻게? She has a friend. FRIEND 하고 to talk TALK talk. to 없으면 안 되겠죠?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 자, 아이들이 정원이 필요해요. 어떤 정원? 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to 이 뒤에 to play in 여기까지. 자, 그녀가 누군가 찾고 있어요. 그녀는 누군가 얘기해요. 그 뭐야? 얘기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죠? To talk with 이렇게 시 치우고 여기서 떼고 이쪽은 그러면 여준이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이쪽은 해도 됩니다. 여기는 9부터 14번까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알맞은 거 고르세요. 자, 알맞은 거 골라봅시다. 한번 먼저 골라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얼라로브는 매니거든, 매니. 얘가 매니야. 그럼 뒤에 뭐가 돼? 명사가 와야죠, 그죠? 이거 뭐라고? 매니야, 매니. 또는 머치도 돼요. 셀수 있는 거는 매니. 셀수 없는 건 머치. 그 홈워크 투두, 그죠? 많은 해야 할 숙제가 있다. We have no, 그죠? 기회가 없었죠. 어떤 게? 함께 말할게요. 이 노는요,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된다, 그죠? 우리 가족은요, doesn't have any time, 그죠? 시간. 애니가 형용사거든. 엑서사이즈 할 시간이 없다, 우리 가족은. 자, 레이첼이 필요해요. 몇 권의 책이 어떤 책?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라고 했죠, 그죠? 레이첼. 저스틴이 친구 찾고 있어요. 어떤 친구예요? 함께 놀 친구죠. To 이렇게. It's time to say goodbye. It's time to say goodbye. 그러죠.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가 필요해요. 어떤 공기? 숨쉴 공기겠죠. 그죠? 네. 자, 호텔이 지금 편리한 곳이에요. 뭐 하기에? 머무르기에 그죠? 네, 이렇게. 다음 주고 자 뭐부터 9번부터 맞나? 자 convenient는 편리한이라는 형용사야. 그리고 it was your turn 너의 차례. 요거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뒤 명사가 와줘야 돼. 이 intro turn이라는 게 명사로 차례죠. 차례. 물론 돌다란 뜻도 있고. 너의 차례였어. 그죠? 뭐 그냥 소개하는 거죠. 누굴 소개해요? 너의 가족을 소개하는 거죠. Has a lot of work. 이거 일이야, 일. 명사로, 그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그죠? 자, 그녀가 지금 뭔가를 ask하고 있어요, 그죠? put on 뭐야? 걸치는 거죠? 입을 거죠, 그죠? 입을 뭔가를 원합니다, 그죠? I have no, 뒤 명사 올렸죠? 뭐니?
to give him. 그에게 줄 돈이 없어요. 자, 그 원의 어 다음에 명사가 와야죠, 명사기죠. ship, to sail, 항해할 배를 원한다. 됐나? 자, 나는 읽을 책이 있다, 그죠? 아이고, 안 보이네, 이게. 나는 읽을 책이 있다, 그죠? 어떻게? 갖고 있다니까? I have books, 그죠? 어떤 책? To read, 그죠? 나는 내 가방에 먹을 걸 가지고 있다, 그죠? I have something to eat, 그죠? 이렇게, in my bag. 질문할 거 있니? Do you have any questions? Do you have anything to ask? 그죠? 또, 매일 확인할 시간이야. It's time to. 아, 미안해. It's time to check. 그죠? My email. 그죠? 내 이메일 체크할 시간. 괜찮습니까? 이 to check my email이 앞에는 time을 꾸며주는 거죠. 나에게 먹을 거 있다. I have something to eat. 그죠? 뭔가 있어. 어떤 뭔가? 먹을 뭔가 있어. 나는 콘서트 티켓을 살 돈이 없다. I have no money. 그죠? No money. 잠깐만. To buy 하고 a concert ticket 겠죠? 이거 안 보이네. 미안해. 다시 가야 되다. 나는 콘서트 티켓을 살 돈이 없다. 돈 없는 건 have no money거든. I don't have no money. money야. to, 그죠? buy a concert ticket. 나는 나를 도와줄 친구 없다. I have no friends to help me, 있죠? I have no friend to help me. 미를 써줘야 되는 거죠?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는 거니까. 저것도 대한민국의 대표 예문이다. 나는 쓸펜 있다. 가지고 쓰는 거죠? Write with 잊지 말자. A pen to write with 이렇게. 난 너에게 줄 것이 있어. I have something to give you.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는 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뭔가 파트 4구나. 투부정사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